부활했잖아요. 따 부활절. 그거는 강서부도 부활절. 네, 그 교도소 미션 끝나고 네. 나서 그렇죠. 그 부활할 때 진짜 다른 사람도 몰랐어요. 부활하는 거. 그렇죠. 왜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한 번, 두 번 더 출연하면 아, 그럼요. 더 좋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저는 뭐 승낙을 했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아,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재밌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감정이입해서 보는 사람들은 야, 이거 다 같이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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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그럼 리그전을 하지. 왜 토너먼트를 했냐? 그런 점수 매겨서 리그전을 하지.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죠. 미션을 당일날에도 안 알려줘요. 그냥 딱 시작할 때 알려줘요. 시작할 때? 네, 시작할 때. 그러니까 어떤 미션인지 계속 예측을 하는 거예요. 뭐가 나올까? 그러면은 미션을 딱 내일 딱 시작하잖아요. 9시에 시작하면은 그때 알려줘요. 이 미션을 할 거다.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확 돌아가는 거죠. 그 고지점령전 할 때 꼴등했거든요. 아, 아 레슬러가 체력이 저렇게 안 좋아? 맞아요. 그때 박준호 상사님이 2등을 하셨죠. 네, 2등 하셨고 그리고 고스트박 고스트박 아, 고스트박 그 특길 용어인데? 고스트박 아, 특길 하시는군요. 근데 제가 하진 않아요. 눈팅만. 아, 네, 눈팅. 네, 눈팅만 하기 아, 때문에 고스트박. 그분은 이제 편집돼가지고 이제 주목 못 받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꼴등을 했단 말이죠.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. 근데 그때 피로도가 쌓여 있었잖아. 그럼 이제 비교하자면 준우 형님도 미션을 다 하셨어요. 맞아요. 저.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럼 준우 형님은 완전히 그거고 나는 완전히 이제 패급 이렇게 된 거죠.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우리 박준호 상사님이 최고입니다, 여러분. 네. 그래서 박훈 형님도 진짜 엄청 대단하신 게 그 사이에 이제 양지로 갈 생각을 하셨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뛰다가 깃발이 끊어졌어요. 그래서 감고 올라갔어. 감으면서 올라갔어요. 아이고. 뛰면서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고 쥐고 뛰다 보니까 원래 저도 이 왼쪽이 양지인 걸 알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대결이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뛰면서도 계속 오른쪽으로 치우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음지로 간 거죠. 미끄럽구나. 네, 엄청 미끄럽고 계속 감으면서 짚으면서 올라갔는데 끊어지니까 깃발 계속 흘러내리고 그 신경 쓰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빠지고 완전 말려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좀 꼴등을 하게 됐죠. 아... 체력적으로도 준비도 안 됐고 그건 제가 못 보여준 게 맞아요.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럼 이 결론은 우리 박군님이 최고라고 보면 되나요? 아 그럼요. 아니죠. 이제 우리 군이 형님이 아니, 최고입니다. 혹시 강철 부대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섭외가 들어왔어요. 아 섭외가 먼저 들어왔어요? 본인 SDT인 거 어떻게 알고? 제가 그 인별에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. 딱 SDT 관련해가지고 글 딱 하나 올렸는데 태그로 찾으셔가지고 저를 컨택하신 거. 더라고요. 와. 그래서 후보군이 쫙 SDT 나온 그 사람들을 이제 태그를 쳐가지고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게시물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죠. DM으로. 원래는 HID 나오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취소되고 SDT가 나온 거죠. 맞아 맞아. 그래서 네, 그거는 이제 한날 1시에 완전히 연락이 탁 끊겼다 하더라고요. HID? 네. 아, 그 HID가 뭐 저는 좀 대충 알고 있긴 한데 네. 막았잖아요. 네, 막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영상도 비공개 처리되고 원래 예고편 있었잖아요, HID. 네, 있었죠. 네, 제가 그거 봤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SDT가 그때 있었나? 그때는 SDT가 없었어요. 네, 없었는데 추가됐죠. SDT가? 그래서 이제 더 솔저스에서도 SDT가 한 분 나오시고 네, 뭐 물론 이제 네. 성적은 좋진 않았지만 네, 소리 소문 없이 네. 나가셨지만 아,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서 대타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SDT라는 병과 자체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냐. 다른 부대 많잖아요. 뭐 수색대도 있고 뭐 특공대도 있고 그렇죠. 특공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많은데 SDT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죠. 저도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. 저도 야 SDT 저거 병사들 저거 봤는데 뭐 되겠어라고 저도 솔직히 뭐 죄송한 마음이지만 네. 조금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병사들 뿐이고 예전에 SDT가 아니라 SDT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러분 잠깐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특경대라고 검색을 하시면
과거 특경대 훈련하는 모습이 나와요. 아우. 그게 SGT거든요. 네, 특경대가 맞습니다. 특별 경호대잖아요. 그때 이제 그 경, 그 집체. 네, 그 교도소에서 훈련하는 건데 네. 그때 정말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타이트한 어, 교육이었고. 그럼요. 네. 그러나 벌거 따라오는 등판은 째째국이 대동의 지도다. 서 있는 것만으로도 폼나던 한병들. 지를 덩어리로 달리는 맨발의 논두렁 청춘들. 지릿탕 훈련은 살수차 샤워기가 마무리하고 악으로 깡으로 부르는 헌병가가 오늘 훈련의 후렴부다. 이제 강철 부대 찍었을 때 처음 다 같이 모였잖아요. 네네. 솔직히 본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좀 최약체 팀이라고 좀 느꼈던 게 있을까요? 저는 당연히 그렇게 느꼈죠. 왜냐하면 특수부대 하면은 내노라 하는 그런 부대들이 다 모였으니까. 사실 SDT도 특수부대는 맞아요. 근데 뭐 훈련적으로나 그런 군 복무 기간으로 보나 부족하잖아요. 사실 병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아, 이 팀 중에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. 하지만 이거는 붙어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. 아무리 간부라도, 간부와 병사라도 병사가 간부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거고, 그리고 뭐 운이 좋다면은 저희가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. 뭐 걔 이겼잖아. 사격도 이기셨고. 아,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. 사실 실탄으로 했으면은 제가 아마 발렸을지도 모릅니다. 아, 그래도 이겼잖아요. 네, 그 수많은 변수를 뚫고 제가 운이 좋아서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어디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지 어디 가서 뭐 나 UDT 이긴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아유,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. 어, 그럼요. 좀, 그럼 UDT 형님 네, 죽습니다. 네, 민준 형님부터 좀 연락 옵니다. 너 그렇게 얘기했다며. 그러면은 이제 또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. 처음 모였을 때. SDT가 갑자기 절을 시켰는데 네.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? 유일하게 네. 낚인 팀? 네. 그때 좀 분위기가 좀 장난치고 분위기 좀 미안하다고 하는 분위기였나요? 아니면 아, 그렇지 않았어. 절대. 진짜 리얼. 리얼.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제 절 하라고 하길래 저는 몰카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어 이거 몰카입니까?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. 오프닝 보면은. 근데 분위기상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했죠. 따로 와서 미안하다고 한 적 했나요? 없죠. 어, 이거 리얼인가요? 어, 그럼요. 지금 제가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, 좋아요. 아, 좋은데. 네, 진봉이 형님이랑도 그때는 서로 그게 없으니까 접점이 없으니까 이제 장난치고도 뭐 미안하다 뭐 그런 거는 따로 없었지만 지금은 그냥 장난이었으니까. 이게 리얼이었던 거예요? 아, 그렇죠. 대본도 없었고. 우와. 근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되게 오히려 오프닝 할 때 그거 절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강철 부대를 조금 더 흥행하게 해준 그런 기폭제가 아니었나 싶어요. 아, 그렇죠. 강철 부대 1화가 강철 부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그 물론 707 분들이 약간 빌런 역할을 맡아서 맞아요. 방송적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악랄하게 표현을 하시고 전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. 또 재밌게 하려고. 네네네. 그런 건 기폭제가 돼서 네. 이제 특전사와의 갈등, SDT와의 갈등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막 서로 막 기싸움. 네네네. 근데 그게 실제로 어느 것도 합의되지 않고 딱 그때 처음 봤다 이거죠. 네네네. 처음 봤는데 이제 그렇게 저를 시킨 거죠. 그래서 해야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들어서. 했고 그 뒤로 뭐 사과를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저희도 뭐 그 사과 받을 필요도 없고 네네네. 방송이고 예능이니까 네네네네. 그래서 전 뭐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았어요. 이거 아주 승률이 잘 나오겠네요. 네, 솔직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. 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쵸, 거죠.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죠. 네. 근데 이제 시청자들은 되게 가슴 졸이고 봤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방송적 재미라고 봅니다. 그 1화 때문에 솔직히 사람들이 감정이 엄청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한테 연락 엄청 많이 왔었어요. 1화 보시고 다들 뭐야 이러면서 707 뭐야 쟤네 막 이러면서 아, 보시는 분들도 감정이 또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기라고 무조건 막 뭐 근데 707이랑 이렇게 접점이 없었죠. 사실 그거 외에는 이제 미션적으로 붙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죠. 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 그리고 이제 강철 부대를 찍으시면서 이제 와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좀
그 피지컬적이나 체력적으로 봤을 때 와, 저 사람은 정말 리스펙한다 그런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? 박군형님.